2022년 가장 주목받은 세기의 커플, 현빈, 손예진 부부가 결혼 3개월 만에 새 생명이 찾아왔음을 알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예진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아직 얼떨떨하지만 걱정과 설렘 속에서 몸의 변화로 인해 하루하루 체감하며 지내고 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만큼 조심스러워서 아직 주위 분들께도 말씀을 못 드렸다. 우리만큼이나 이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팬들, 주위 분들께 더 늦기 전에 소식을 전한다. 우리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을 잘 지키겠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앞서 한 차례 임신설이 나온 바 있죠. 지난 5월 손예진이 흰 원피스를 입은 사진을 SNS에 올리자 팬들은 임신이 아니냐며 이른 축하 인사를 전하곤 했는데 손예진 측은 당시 임신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알릴 것이라고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한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소식을 알려와 축하가 쏟아지는 동시에 일부 네티즌들은 의구심을 품기도 했는데 임신 몇 개월인지 출산 예정일 등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손예진이 올해 마흔으로 노산인 점을 생각하면 아마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임신 사실을 밝히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속도 위반을 의심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 두 사람이 빼박진 거에도 열애를 속인 전적을 들먹이며 순간을 모면하려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분노했죠. 어쨌든 연애, 결혼, 임신이 모든 일들이 축하받아 마땅한 것인 만큼 두 사람이 소중한 생명이 찾아온 이 순간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겼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아무리 안정기에 들어섰다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손예진의 나이가 나이인 만큼 두 사람의 팬들을 비롯한 양가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듯 보이는데 최근 많은 작품 촬영으로 피로가 누적돼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알려졌던 만큼 특히 그녀의 남편인 현빈의 입장에서는 더욱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아무리 손예진이 동안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해도 40살의 나이에 출산한다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현빈, 손예진의 팬들은 더욱 그녀의 출산이 무탈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손예진만큼이나 예민해져 있을 현빈의 심기를 건드린 무식하고 패기 넘치던 파파라치의 무례한 행동이 있었으니 파파라치 때문에 손예진이 크게 다칠 뻔한 돌발 상황에서 현빈은 평소 볼 수 없었던 격양된 반응으로 파파라치를 다그쳤다고 합니다. 매니저도 보디가드도 없는 프리한 상황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손예진에게 막무가내로 들이대던 파파라치는 결국 쇄골안까지 찰 뻔했다는데 이날 찐 분노한 현빈의 반응이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빈, 손예진의 결혼은 송중기, 송혜교 이후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결혼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톱스타 부부의 탄생도 탄생이지만 드라마 속 환상의 케미를 자랑한 커플이 찐 부부가 된다는 소식만으로도 대중에게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심어준 것만 같습니다.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린 배우 현빈과 손예진의 결혼식에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 관심이 봇물처럼 쏟아졌는데 두 사람이 10년 넘도록 톱스타로 사랑받은 만큼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등 각지에서 축하가 이어졌죠. 양측은 줄에 축가 등 세부사항을 비밀에 붙이고 조용히 식을 준비해왔는데 당일 청첩장을 받은 하객들조차 철통 보안을 당부받고 철저한 검열 속에 입장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결혼은 해외에서도 대서특필됐습니다. 야후 재팬 연예뉴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가 메인 화면에 현빈과 손예진의 결혼 소식을 다뤘는데 한국 콘텐츠 인기가 높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지역 언론사들도 이들 부부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죠. 두 사람은 2018년 영화 협상과 2019년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호흡을 맞추며 여러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는데 지금까지 모든 설을 부인하다 지난해 1월 1일 사랑의 불시착 이후 연인으로 발전했다면서 교제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연애 1년 만인 지난 2월 10일 결혼 사실을 직접 발표해 화제를 모았죠. 사랑의 불시착이 글로벌 OTT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에서도 국민 드라마로 떠올랐던 만큼 두 사람의 결혼은 국내외 할 것 없이 큰 관심이 몰렸는데 사랑의 불시착 주요 촬영지인 스위스의 주한 스위스 대사관은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듣고 SNS를 통해 축하한다, 신혼여행에서 다시 뵙길 기대하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식장에 들어가는 차량은 예외 없이 탑승자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을 만큼 철통보안 속에 진행됐기 때문에
취재진의 카메라도 닿지 못한 식장이었던 터라 하객들이 각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당일 사진이 아니면 결혼식 분위기를 알기 쉽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두 사람의 결혼식 현장은 파파라치들에 의해 퍼날라지기 시작했죠. 한편 두 사람은 결혼식을 마치고 떠난 신혼여행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미국 뉴욕으로 떠난 신혼여행에서조차 두 사람의 목격담이 이어지며 신혼여행지에서의 두 사람의 행적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공항은 물론 식당, 길거리, 미국 프로농구 경기장까지 이를 쫓아다니며 도철하는 인원이 늘어나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공개된 사진 속에 현빈과 손예진은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듯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거나 미국 길거리에서 캐주얼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죠. 이것들이 두 사람을 향한 높은 관심을 입증하는 한편 몰래 포착한 파파라치 컷이라는 점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이때 이미 임신 중일지도 모를 손예진을 향해 막무가내로 들이대던 파파라치 때문에 손예진이 사고를 당할 뻔한 위기에 처했었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1일 결혼식을 마치고 5월 11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두 사람은 미국 LA 톰브래들리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서는 많은 팬들이 현빈과 손예진에게 다가와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현빈과 손예진 부부 또한 이런 팬들의 인사에 기분 좋게 화답했고 일부 선물을 전한 팬들에게도 감사하다면서 온화함을 잃지 않았죠. 하지만 손예진을 향해 끈질기게 다가와 사인이나 사진을 요청하던 한무례한 파파라치 팬 때문에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의 첫 시작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심지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로 손예진을 향해 돌진한 파파라치는 손예진 옆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며 집요하게 그녀를 쫓았습니다. 심지어 막무가내로 들이대는 파파라치 때문에 손예진이 옆으로 넘어질 뻔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이를 목격한 현빈은 더 이상 참지 않고 다가가 파파라치를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물러나 달라며 공손히 부탁했음에도 듣지 않는 파파라치를 향해 그는 결국 괴롭히지 말고 가시라 계속 쫓아오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강력히 경고하는데 작품은 물론 평상시 잘 흥분하지 않는 성격인 현빈이지만 홀몸이 아닐 수도 있는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영상까지도 온라인의 생중계 수준으로 공개되자 무례한 파파라치 때문에 현빈이 손예진을 보호하면서 정색을 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다만 현빈이 현지 가이드 문제로 예민해졌을 뿐 팬들에게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어쨌든 두 사람이 몰려든 구름대 인파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잘 어울리고 예쁜 톱스타 커플 탄생을 향한 애정 어린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개인 스케줄로 경호 인력이나 매니저도 없이 오붓하게 신혼여행을 떠난 두 사람인 만큼 과도한 관심은 너무 무례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소중한 이세가 찾아와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러운 일상을 보내야 하는 지금 불편한 관심일랑 거두고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팬들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 합니다. 지난 17일 손예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하며 달달한 신혼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다들 일요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은 다시 한 주의 시작이네요. 저번 음식 사진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찍어봤어요. 아주 뿌듯합니다. 다들 건강한 음식 드시고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요라는 글과 함께 부부의 신혼 밥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식탁 위에 손예진이 직접 만든 파스타, 샤브샤브, 김치찌개 등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있는 모습만 봐도 두 사람이 얼마나 알콩달콩한 신혼살림을 꾸리고 있는지 잘 느껴졌습니다. 현빈, 손예진을 똑 닮은 이세가 부디 무탈히 건강하게 탄생하기를 기원합니다.